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5월에는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뭐 한국으로 따지면 5월 8일 어버이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이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기억되는 선생님이 계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제 담임을 맡아주셨던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 성함이 송범용 선생님이신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집 부모님들 두 분이 다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돌봄을 잘못 받았어요. 학교도 이제 그냥 그 등교해놓고 나서 이제 다른 걸다못 해주신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강하게 기억은 잘안 나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1학년은 엄마가 기른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길렀어. 그러시는 거예요. 참그 이름을 그래서 여지까지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스승이라는 말, 그 선생님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먼저 이렇게 오세요? 저는 그 다른 것보다도 나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 그리고 나에게 관심을 주신 분, 그리고 마지막은 존경해야 하는 분이라는 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옛말에 스승은 그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을 해석해 본다면 스승의 가르침이 배우는 이들에게 얼마나 많이 선한 영향력으로 미쳐졌는가를 알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그의 가르침만을 가지고 존경하지는 않죠. 가르침과 함께 한 가지 더 살피는 것이 있습니다. 가르친 그분이 가르친 그 내용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이 스승, 존경받는 스승이 되는 것, 그 존경 안에는 가르침과 함께 덕망이 옮겨져 있는, 그래 덕망이 실려 있는 삶의 모습도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삶의 본이 되는 스승입니다. 이 시대에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다면 스승에 대한 이러한 존경심이 자꾸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서도와 연결시켜 본다면 이 스승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의 본이 되는 모습이 점점 또 사라지고 있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주어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반성도 갖게 되는 것이지요. 한번 들어보세요. 할 수만 있다면 무조건 가져야 한다. 뺏지 않으면 빼앗기고 만다. 무조건 오르고 보자. 약육강식과 무한 경쟁의 가치를 강요하는 현대사회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지금의 세대가 받고 있는 교육의 내용이나 방향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런 것을 가지고 사는 삶의 모습, 그것이 이 세대에 나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든다라고 가르친 그 선생님들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결국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그 가치 속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가르침과 본이 되는 삶을 가진 참 스승이 필요한 세대인데, 여러분 이 세대에 그러한 스승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면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이 땅에 흐르게 되고 그것이 충만하게 돼서 나의 삶을 통해 또 흘러나간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하늘의 그 은혜가 내게 흘러내리는 흐름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속에는 성도들이 살아야 할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아마 저는 좀 살펴보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 유익을 구하기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의 가치, 이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삶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과 연결해 보면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할 삶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절제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말씀 보면서 우리들이 정말 절제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나누고 싶은 건 우리들이 왜 그렇게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왜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가, 그에 대한 답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는데 이제 제자들과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한 모임을 가지셨어요. 근데 그 모임에서 제자들이 싸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싸우는 이유가 이거였어요. 22장 24절 말씀 보시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 3년 동안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참 좋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한 건 누가 크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가 커? 천만의 말씀이야. 내가 더 커. 우리들이 이스라엘에서 나의 유익을 그렇게 강하게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유는 아마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함일 겁니다.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누가 크냐? 내가 큰 그 사람이다. 이 대답하기 위해서 얻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가져서 그렇게 얻어서 그가 그 자리에서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자랑과 군림입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갑질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에 일침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직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큰 자는 다스리는 게 맞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은 주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전한 역설입니다. 큰 자, 주관하는 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여야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처럼 강하게 교훈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크다라고 하는 자랑, 그 군림하고 싶은 그 마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교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큰 장애 요소가 되는 거죠. 육적인 충만함, 육적인 채워짐을 통해 만들어낸 그 자랑과 군림이 더 큰 장애인 영적인 교만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스러운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그 모습 보여주면서 마음에 염려하셨던 그 일이 이후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그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말씀을 가르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유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지 영적인 은사를 정말 많이 받은 교회예요. 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잠깐 머무는데 이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나쁜 소식인 거예요. 근데 이 두 소식이 전혀 다른 소식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좀 더 안타까웠습니다. 좋은 소식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사의 풍족함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그 풍성한 그 가지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5절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입니다. 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건 당시 헬라 문화에서 사람의 지적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 근데 그 잘하는 말 안에 참 풍부한 지식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칭찬을 받았죠. 하나님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이 언변을 향상시킨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지식과 이해력을 향상시켜서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두 번째 풍성한 게 뭐예요? 7절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건데, 특별히 이 어떤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은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얻게 되는 은사, 그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은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교 사상, 그러니까 이단이죠, 그리고 부도덕이나 죄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래서 그 싸움을 통해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것들이 풍성하였던 거죠. 정말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이 풍족함이 이제 바울에게 들리는 나쁜 소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1장 11절 말씀 보시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뭐가 있다고요? 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교회 내부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다툼의 이유가 뭐예요? 너보단 내가 크다, 이 문제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크게 되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 갖고 재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네가 받은 은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 때 한 사람에게 한 나의 은사도 주시지만 뭐 두세 가지 은사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 가질 수가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는 은사 그룹이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이 은사를 갖고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클래스를 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은혜가 아닌 은사 중심의 교회가 된 거죠. 아,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교만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고 발견했습니다. 그가 찾은 원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꼭 붙들어야 되는데 잊고 있는 것. 그게 1장 4절과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이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그 이유가 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신 분은 의도를 갖고 목적을 갖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그들이 두 번째로 잊어버린 그리스도의 증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는 화평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신 그 은사, 풍성한 그 은사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에 반향하는 일로 쓰이더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읽어드린 이 말씀, 고린도전서 읽으실 때 그냥 훅 지나가시면 세상 사람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거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8절 말씀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 우리들이 들으면 아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이 도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멸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미련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언변과 그 모든 지식으로 세상에 판단할 수 없는 지적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놨지만 오히려 그 풍성함이 너희를 더 미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은사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은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도 은사입니다. 또한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은사입니다. 남들보다 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뛰어나게 보이는 것도 은사입니다. 내게 준 그 재주가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은 그 안에 십자가의 도가 담겨져 있음을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내게 그 은사를 주신 분, 그 재주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그 안에는 십자가의 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것들이 내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낮아지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 같은 죄인을 돌아보셔서 특히 그런 재주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뜻을 받는 것이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섬김의 자리라는 거죠. 가짐이 아니라 배품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고 죄인과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신 겸손과 섬김의 모습입니다. 15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과 좀 연결해서 보면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어떻다고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생이 되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일만 스승.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선생이 많다는 거예요. 알고 잘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가르치려고 하고 이끌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선생이 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말씀해 보듯이 선생된 그 자리에서 바른 가르침을 주고 있고 바르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면 선생된 그 자는 선생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큰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자들까지도 잘못되게 만들기 때문이죠. 참된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사랑과 섬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녀와 같이 대합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했죠. 근데 그들을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합니다. 복음으로 키웠다도 아니고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가 그 마음에 품을 때마다 생각한 건 뭐냐면 내가 저들에게 가르칠 것은 복음이고 내가 저들에게 보여줄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음대로 살았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끝부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부러운 말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아니면 무슨 생활하면서 야 나를 좀 본받아서 나처럼 해봐. 얼마나 삶에 자신감이 있었길래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를 본받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도 연약함이 있고 그도 쓰러짐이 있었죠. 근데 그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받으라고 한 모습은 나에게 준 그 은사,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했고 그 은사 속에는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그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모습,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자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자가 바로 나 예수를 대접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요, 섬김의 대상은 바로 내가 섬겨야 할 작은 소자임을 알고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된 섬김입니다. 그게 참된 예배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푸드뱅크도 가고 홈리스 사역을 하잖아요. 뭐 시간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섬김을 베푸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도 예배자의 모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섬김과 베품을 좀 묵상해봤습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바울의 이 말, 야 너희들은 이 아빠를 좀 본받아 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자리에 부모님으로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 자녀에게 야 너희들 나를 본받아 라고 하실 수 있으신가요?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그런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정말 자신의 자녀들을 실제로 복음으로 난 분이 계셔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정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이신데요, 이제 제가 만나서 얘기할 때는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셨습니다. 정말 그 만나고 또 이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도 겸손하시다라는 칭찬 많이 들었고 참 많은 사람에게 베푼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신 분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고넬료와 같은 분이겠죠. 근데 그 해에 이제 임직식이 있었어요. 똑같이 장로 임직식이 있었는데 이분도 이제 추천이 되셨습니다. 아 근데 안 되신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참 그 다른 뭐 이제 추천하신 분들도 아쉬워하는데 이분이 마음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올라갔는데 또 자신이 안 되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부끄러웠지만 특별히 가족들에게 부끄러웠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면목이 없어 그러는데 참 이분의 두 아들이 하, 멋진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또 안 된 그 사실을 알고 그날 저녁에 좋은 식당 하나를 예약을 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겠다 이렇게 아버지를 모신 거예요. 이 식사가 마쳐질 즈음에 이 큰 아들이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볼 때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근본의 교회에서 장로가 안 됐을 뿐이지 아버지는 이미 내게는 장로님입니다. 아버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 겸손과 그 섬김과 그 베품을 나는 다 보고 배웠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장로님이세요. 아이, 둘째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좋은 밥 먹고 엄청 울었대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더래요. 아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속에서 그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도대체 나는 그 장로 임직을 왜 부끄러워했는가, 떨어진 것을 왜 부끄러워했는가, 도대체 나는 뭐 하려고 장로가 되려고 했었는가, 그 생각이 들더라는. 그리고 또다시 이제 감사의 기도가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 내게 믿음으로 낳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나를 믿음의 아버지로 보게 하여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아, 이들이 복음으로 낳은 자식 아닙니까? 이 땅에 많은 분들이 너의 참 스승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이 어느 정도 철이 든 사람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내 부모라고, 내 아버지라고, 내 어머니라고. 그럼 우리는 이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리고 나의 삶을 본받으라. 자랑과 군림을 가르치는 이 세대입니다. 그 모습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가르치는 자들이 난무하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그 사랑과 섬김을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 가지려고 하는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에서 그 가짐을 가지고 그 높아진 자리에서 오히려 섬기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세대인 거죠. 참된 섬김과 나눔의 가르침, 그 삶을 살다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분을 닮아 살기를 원했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자신이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를 닮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참된 가르침을 받은 우리들, 그것이 단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섬김의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주의 가르침을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인 풍부함을 가지고 교만의 자리에 서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내게 있는 모든 재능과 탁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으로 기억하여서 그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화합, 그 화목을 증거하는 데 쓰이는 그러한 재능과 그러한 은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삶을 통해 내 자녀들에게 나의 삶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는,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의 간증이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